성주공항 항공정비사업 실패 책임을 지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충북도의회 새누리당은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청주공항 항공정비사업이 무산되면서 책임론에 시달려온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전 청장은 항공정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 부족으로 못했다며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. 아직도 계속 저로 인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도지사님께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. 전 청장의 사의 표명은 아시아나 항공이 사업 포기를 선언한 지 13일 만입니다. 이시종 지사를 향한 새누리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스스로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. 충북도의회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예정대로 MRO 조사특위 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 전 청장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도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도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드려야 되겠다. 새누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충돌이 예상됩니다. MBC 뉴스 신리입니다.